비행기는 무슨 색인가? 이 질문에 떠오르는 색은 대부분 하얀색 비행기이다. 왜 그럴까? 자동차는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다양한 색의 자동차들이 떠오르고 기차도 무슨 색인가 생각해보면 파란색, 검정색 등등 다양한데 유독 비행기는 흰색 계통으로 TV나 영화, 게임 속에서 등장하고 우리는 그런 하얀 비행기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물론 비행기도 다양한 색상으로 비행기를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흰색 계통으로 만드는 데는 숨은 이유가 있다. 우선 하얀색은 모든 빛을 반사한다. 빛마저도 모두 흡수하는 블랙홀이 검은색이듯이 반대로 흰색은 모든 색깔의 빛을 반사해서 나오는 색이다. 빛은 수많은 파장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인식하는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는 들어온 빛 중 파란색에 해당하는 파장만 반사시키기 때문에 반사된 파란색을 보고 우리는 파란색이라고 인식한다. 흰색은 모든 파장의 빛을 반사시키고 합쳐진 빛을 우리는 흰색으로 인식한다. 흰색이 다른 색보다 빛을 많이 반사한다는 건 빛으로부터 오는 열에너지를 적게 받는다는 말과도 같다. 하얀 자동차보다 검은 자동차가 여름에 더 덥고 열로부터 보호하는 양산이 대부분 밝은 색인 이유도 같은 이유다. 비행기는 수많은 센서로 이루어진 전자기계다 보니 열에 민감하다. 실제로 폭염으로 인한 과열로 센서가 동작하지 않아 이륙을 하지 못한 사례도 종종 일어난다. 그래서 비행기를 흰색으로 하면 열로부터 오는 전자기계 오작동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또한 흰색은 비행기 동체의 균열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외부 충격이나 균열로 찌그러진 부분은 굴곡을 만들고 굴곡은 빛의 난반사를 일으켜 음영을 만든다. 이 음영은 균열이나 찌그러짐을 시각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음영을 상대적으로 쉽게 구별해낼 수 있는 색이 흰색인 것이다. 또한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금속의 부식이나 산화 역시 대부분 어두운 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흰색으로 비행기 동체를 만들면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흰색을 많이 사용한다. 흰색이 눈에 띄기 쉽다는 점은 비행기 사고 시에도 활용이 된다. 사고로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도 비행기 자체가 가장 밝은 색인 흰색이면 한시라도 빨리 발견되어 구조될 수 있다. 과열로부터의 보호, 동체의 균열 파악, 사고 시 빠른 발견과 같은 안전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흰색을 사용한다. 흰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도색하려면 들어가는 페인트 양을 무시할 수 없다. 비행기가 커질수록 그 페인트 양 역시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 비행기의 총 무게는 곧 연료 소모량과 직결된다. 대부분의 비행기가 연료 소모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연료 탱크를 다 채우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채우고 다닌다. 그 정도로 항공사는 비행기의 무게와 연비에 민감한데 유색의 비행기보다 흰색의 비행기의 무게가 가벼워 조금이라도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비행기는 다양한 고도와 기상 조건을 뚫고 날아다닌다. 그럴수록 비행기 동체의 마모가 심해지고 벗겨지는 도색을 주기적으로 보수해줘야 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비행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의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비행기는 흰색을 띠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비행기가 흰색을 띠고 있는 건 아니다. 경제적인 이점을 포기하더라도 항공사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컬러나 로고 디자인을 비행기에 도색하기도 한다. 혹은 이벤트성이나 광고성으로 수지타산만 맞으면 도색을 하기도 한다. 반대로 극도의 수익성을 챙기는 저가 항공사는 대부분 흰색인 비행기를 고수하기도 한다. 비행기를 직접 몰아볼 수 있는 게임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 속에서는 페인트 마모, 도색 비용, 균열 상태 확인까지 디테일하게 구현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비행기가 왜 흰색일까를 알고 나면 좀 더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 게임답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비행기 조작이 서투른 초보 시절에는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르니 사고 시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흰색으로, 혹은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면서 성장해야 하는 초반부에는 흰색으로 비행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플레이하다가 점점 비행이 익숙해지고 회사가 커지면서 회사의 브랜드를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행기를 도색해 플레이한다면 시뮬레이션 게임답게 좀 더 현실 반영된 게임 플레이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